엇박인데요. 두 사람이 걸린 병은 과연 무엇일까요? 대통령이라고요? 클레아 씨가 저기 촬영하신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방석으로 좀 까시라고 너무 딱딱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깔아드려요. 아, 직접 좀 와주세요. 아, 예. 오, 감사합니다. 예. 아, 근데 진짜 딱딱했어요. 그죠? 네. 아, 앉아보세요. 얼마나 폭신하지. 매너 좋으시네요. 아, 그럼요. 아니, 뭐, 딱. 폭신해요. 폭신하죠? 예. 이러면 답을 가르쳐 주나? 아니, 근데... 저 방석을 아까 김종국 씨가 아까부터 드리고 싶어 했어요. 네. 여기 덮어라. 그랬더니 클라라 씨가 우리 그 보통 여자 게스트들은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. 덮고 편하게 원하죠. 계시는데. 예. 이거 덮으세요 그랬더니 아 더워요 그랬더니 김정국은 확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더 더웠죠. 아, 왜 이래요? 더워있잖아요. 아, 누구나 지금 덥다 그러셔서 제가 아 실례를 범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이거 완전히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? 예. 너무 좋아요. 혹시 그 바캉스 다녀오신 후에 후유증 같은 거 있으신 적 있으세요? 평상시에? 네, 근육통에 정말 있은 적 있죠. 아무래도 아 이렇게 자유롭게 놀다 보니까 그래요. 근육통 너무 열심히 놀면 얼마 전에 어저께 갔다 온 여행도 바캉스 특집이었어요. 그래요. 진짜로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. 그 남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겠지만 네. 바캉스라잖아요. 네네. 그럼 여자분들은 그 옷 입는 걸 정말 신경 써요. 바캉스 룩. 맞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네. 바캉스 룩을 또 이렇게 네 베스트 3를 한번 저희가 찾아왔어요. 먼저 첫 번째 볼게요. 네? 바캉스 룩. 이게 뭘 룩이야. 눈 봐. 두 번째. 네. 야, 뭐야 이게. 아 이게 저기 야 밑에 입은 거야? 바지가 바지가 살색 바지예요. 반바지 이게 무거웠어. 아 뭐가 들어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누구예요? 어? 이거 언제? 이거 언제요? 우리 영화 때 아, 영화예요? 창문에 들어와가지고 희미하게 복근이 어 약간 사이드에 좀 복근이 있어요 나름. 그 흔적 기관처럼. 이 정도로. 이제 마스크를 쓰실게요. 네. 그러면 병도 이런 게 있잖아요. 뭐 감기 뭐. 중이염 아니에요? 중이염? 뭐 왜냐면 그런데 바닷가 말이 가면 그 눈병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물이. 중이염 걸리면 배가 아픈가?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네. 감기처럼 그 몸살처럼 있었고. 네. 장염. 설사 있고요. 감기는 설사. 장염. 네. 뭐 이랬어요. 얘는 또 이 맛이에요. 네. 종합 감기? 몸살 감기? 몸살 감기? 몸살 감기? 아 근데 몸살 감기 걸리면 다 그렇긴 하다. 그렇긴 하죠. 체온 감기가 정확한데 사실은. 일단은 그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네. 그런 거로 오는 후유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햇볕을 너무 많이 받으면 열 난다니까요. 일사병. 그렇죠.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. 일사병. 그겁니다. 자 이게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랫동안 놀고 이러다 보면. 사람이? 열 나요. 열도 나고. 아니, 어저께 나의 증세라니까? 어저께 정말 일사병 걸렸거든요. 그리고 봐요.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다 더위 먹어. 더위 먹었네. 더위 먹었네. 더위 먹었네. 더위 먹었네. 아. 더위 먹은 병. 더위 먹은 병 뭐라 그래요? 일사병이에요. 그래요? 일사병이에요. 일사병이에요. 두피에도 그 뿌리, 저희 지난번에 그 뿌리는 선블럭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아이들로 여기 케어해줘야 돼요. 아, 그래요? 두피도 일어나요. 아, 여기도?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요 네.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두피가 이렇게 떠요. 오. 그래서 얼마나 따가운데, 얼마나 따가운데요? 아, 어디 이렇게 두피를 관찰을 했어요? 제가 지난번에 신혼여행 갔다가 네.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두 시간을 탔어요. 네. 이게 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. 두피가 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. 그럼 그렇게 오래 타면 아니 뭔 도대체 뭐지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그죠? 일사병도 일사병이지만 우울증 걸려. 왜요? 왜요? 맞아 우울증 걸려. 밤날 일해야 되잖아. 월요병 같은 거. 그렇지. 월요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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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병 설사하지. 내일 또 가야 되는데. 자기 코야. 그렇지 막. 차태현 씨가. 딱 집어요. 그럼 가요. 우리 애매할 때는 그렇게 가거든요. 게스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. 저는 월요병 갑니다. 개인적 가요. 개인적. 왜 이래요. 아 비슷한 거라도 가요. 틀리더라도. 월요병이 정답이라면. 월요병의 신 개발. 아 신 개념. 어? 저 아, 그래? 특과 선배님이시죠. 아 그래요? 내가 부끄러? 그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네. 그 선배님들이 잘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. 이야기를 중간중간 해주셨거든요. 그래요. 차태현은 어렸을 때